When do the bat fly? Okay, do the bat fly? 맞아요? 박쥐들이 난다. The bat fly. 박쥐들이 나니? Do the bat fly? 완성시키기. 박쥐들이 언제 날아다니나요? When do the bat fly? When do the bats fly? 오케이, 그래서 더 배치 안 만기려봤자 오케이 더는 왜 남겨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래, 대답할 때는 더 배치 그대로 안 쓰고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데이가 플라이 한다 and nigh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and night은 밤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and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떤 시 들어있는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이거 할 건데 묻는 말 만들지 말고 묻지 않는 말부터 만들어 보자.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는 뭐예요? 'That is a big fish.' 여기에 어떤 씨는 누가 어떤 씨예요? 그렇죠. 빅이 피쉬 이름씨를 꾸며서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그래서 묻지 않는 말.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That is a big fish. 얘기를 묻는 말로 바꾸면? Is that a big fish? 그렇죠. Is that a big fish? 맞습니까? 그러면 that은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that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대세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오케이. Is that a big fish인데 대세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냐고. 빅 피쉬가 나요? 안만 길어봤자 이거는 선생님 왜 물어봐요? 대답하는 사람이 대세를 안 쓴다니까?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써먹는다니까? 대세 뜻은 저것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그렇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No, that is not big. That is small 할 걸. No, it's not big. It's small 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인데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묻지 않는 말.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예요? 더 X. The small bags. Okay, the small bags는 그 작은 가방들이고 문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문장을 말했는데 그 가방들은 작다를 만들어야 했는데 여기에 이게 문장입니까? 이게 문장이 되려면 이 안에 하다시가 있든지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다시가 누가 하다시고 누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없는 게 틀림없고 더가 하다시입니까? 스몰이 하다시입니까? 백스가 하다시입니까? 자, 선생님이 이걸 분명히 문장을 얘기했어. 그 가방들은 작다를 만들어 달라 했어. 'Are the small bags?' 오케이. 그 가방들은 작다란 말은 누가 다를 만들어 보면 누가 그 가방들이 뭐 한다? 작다. 이거 만드는 것 같은데? 누가 다만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그 가방들은 작다. 그럼 작다란 말은 작은이란 말을 작다로 바꿔 쓴 거고.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뭘까요? 여기에 더 백스 그 가방들이 보이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작다라는 말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스몰이 작다죠, 그쵸? 스몰이 하다시죠, 그쵸? 그럼 작은을 작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작은이 작다 되는 건 어떤이 어떻다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작은, 어떻다 작다.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뭔지 몰라? 그래. 그래서 뭐 도할까? 그 가방들은 작다란 말을 어떻게 만들래? 더 R 백스? 아, 여기다가 R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R을 집어넣어? 희한하네. 여기다 R을 집어넣으면 더 백스는 안만 길어봤자 뭔데? 아, 그러면 여기다 R을 집어넣으면 데이를 쓰다가 여기다 데이 쓰다 말고 여기다가 R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쓰.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R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데이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더 백스 안 만길어봐서 데이 된다는 얘기 왜 할까? R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일까? 더 R 백스 일까? 희한하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아직 잘 모르구나. 스몰이 어떤이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무슨 씨 앞에 뭘 쓴다 그랬어, 내가?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무슨 씨 앞에 뭘 넣으면 어떻다 된다 했어요? 비동사 앞에 어떤 시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 비동사 들어갈 자리가 어디란 말이야? 여기란 얘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가방들이 작다가 뭘까요? 더 백스 아 스몰이겠지. 더 백스 아 스몰. 묻지 않는 말 만들었어요. 그 가방들은 작습니다. 더 백스 아 스몰. 그걸 묻는 말로 바꾸면 뭐겠어? 더 백스 스몰. Are they small? 하고 똑같은 규칙. Are they small? Are the bags small? 오케이. 그래서 그 가방들이 작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오케이.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은 분명히 더 백스를 가만 안 놔둬. 더 백스에다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해줘. 노, they are not small bags. They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더 백스 대신 왔죠. 만약에 이 세상에 데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뻔했어? 노, 더 백스 are not small bags. 이렇게 귀찮고 쓸데없이 길게 말해야 될 걸. No, they are not small bags.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에게는 작니 말할 건데요. 너에게는 작다부터 만들어 보자. 오케이, 너에게는 작다는 뭐예요? Your dog is 그렇죠. 니게는 작습니다. 어립니다. 니게는 작습니다. Your dog is little. 그럼 내가 필요한 말은 묻는 말이니까 너에게는 어린이? 하고 싶으면
Is your dog little? 그렇죠. Is your dog little? Your dog은 안 반기로 봤죠. 너에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누가 뜻 물어봤습니까? Your dog의 뜻을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s죠 Is your dog little? 그랬더니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Your dog을 My dog으로 안 바꿔 쓰고 이렇게 대답하죠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Little. Yes, it is little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어? Your dog. My dog 대신 왔죠. 어떻게 your dog 대신 올 수가 있습니까? 너에게는 어린이 그랬는데, 그래, 너에게는 어리다 그럽니까? 그래, 나에게는 어리다 이럽니까? 어? 너에게는 어리니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그래, 너에게는 어리다. 그래, 아, 그래, 나에게는 어리다 이래요. 나에겐 어리다. Okay, 그래서 이 세상에 it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Yes, my dog is little.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이거? 니게는 어린이라고 물었죠? Is your dog little? 그럼 이 세상에 it이 없다 생각하고 묻고 답해볼까? Yes, my dog is little. 아니, 아니, 묻고 답하기까지. 묻는 것도 하고 이 세상에 it이 없다 생각하고 묻고 답해볼까?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little? 그랬더니 Yes, my dog is little. 할 뻔했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있으면 편해진다고요. 그다음 너의 형은 키 크니 만들어 볼 건데요. 너의 형은 키 크다부터 해보자. 네 형은 키가 크다. You are Your another. brother Yes. is 더. 더, 그렇죠. 이건 묻지 않는 말 완성했죠. 너의 형은 키가 크구나. Your brother is 더. 그러면 이걸 묻는 말로 바꿔서 너의 형은 키 크니? Is your brother 더? Is your brother tall? 오케이, 그럼 you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키. 그래서 저, Is your brother tall? 이라고 물었더니 Is your brother tall?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he is tall. Yes, he is tall. He는 뭐 대신 왔어요? Your brother요. My brother 대신 왔죠. 니네 형키 크니 그랬는데 그래, 니네 형키 크다 그래, 우리 형키 크다 그래. 오케이. 만약에 이 세상에 he가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 Is your brother tall? 이라고 물었더니 키가 크니까 그렇죠. Yes, my brother is tall. 오케이. 오늘 잘했습니다. 자, 무슨 뭔가 규칙을 배우고 있어. 규칙. 어떤 규칙을 배우고 있는지 잘 익히고요. 그다음에 9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잘했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잘했어. 오케이.